우리 아빠도 데리고 오고 싶다. 아 진짜? 장인어른 모시고 오고 싶다고요? 네. 아니 우리 아빠가 골반 아프다 해서 내가. 미안해. 시작부터 뼈 소리가 나지? 무슨 일이죠? 좀 많이 뭉쳐서 오셨나 봅니다. 좋게 말을 해도 안 좋아? 너무 뭉쳐 있는데요? 너무 뭉쳐 있는데. 그래도 최근에 한번 받았는데 마사지. 이렇게까지 어깨 안 해줘서. 어디 마사지 받았어요? 에스테틱? 그냥 마사지 해주는 데 가서 다 받았지. 스포츠 마사지? 네. 거의 대부분 마사지 샵들은 기본 코스대로 해주거든.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. 이제 집중으로 좀 해달라고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. 아프진 않아요? 네. 시원해요? 매우 외국 여행 갔을 때, 왜 막, 동남아 가서 1일 1 마사지 하잖아요, 사람들이. 그렇죠? 그거 몸에 좋나요? 그렇게 해서 몸이 아프지만 않으면 다 좋아요. 아니, 마사지 많이 받으면, 막, 살이 문드러진다는 썰이 있던데, 맞나요? 근육이 녹는다 그래야 되나? 뭐, 마사지를 손에 뭐, 염산을 묻히고 하는 것도 아니고, 근육은,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혼자서 움직이고 있어요. 그 근육들을 이제 우리가 자극을 조금씩 주어서 뭐 뭉친 데라든지 혹은 이상 운동을 하는 근육 다발 섬유들을 조금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느낌이지, 마사지로 인해서 근육이 녹아내려 이런 건 없어요. 며칠에 한 번이 제일 좋을까요?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. 몸살 나지 않는다면 매일 받아도 좋아요. 오. 그리고 또, 마사지 기법에 따라, 뭐, 정말 막 피멍들 정도로 아픈 마사지를 매일 받을 수는 없겠죠. 근데 뭐, 잠자듯이 편하게 받는 마사지는 하루 세 번 받아도 괜찮겠죠. 그래서 그런 스타일에 따라 받으시면 돼요. 내 몸이 몸살이 크게 나지 않는 한, 얼마든지 받으셔도 되고, 몸살을 왜 하는 거예요?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가 너무 아프게 받다 보면 온몸에 힘을 주게 되잖아요. 그죠? 네. 그럼 힘 주고 받으면은 그 안 쓰던 근육들을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몸살이 되죠. 두 번째가 아픈 데를 자극하게 되면 그쪽으로 여러 가지 통증을 제어해주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이제 통증이 약간 다른 형태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흔히 말하는 명현현상인데 좋아지려고 아프다 이런 것도 있죠. 근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보면은 어떻게 뭐 정확하게 그렇게 뭐 정확하게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. 평균적으로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손해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거든요. 근데 처음 받는 데나 너무 처음 받는 자극을 받게 되면 손해에서 공격받는 걸로 인식을 해요. 그래서 그쪽을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통증을 내린 경우도 있어요. 통증이나 이런 신경계통은 아직도 인간이 다 정복 못한 곳입니다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세게 세게 하거나 뭐 아프게 하는 마사지보다는 편안하게 잠들듯이 그러면서 좀 시원하게 그러면서도 뭔가 약간 알싸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네. 아픈 듯 시원하고 시원한 듯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마사지를 최고로 칩니다. 제 입장에서. 우와. 아파요? 아까 시원하면서 아팠어. 그래서 그 아주 미세한 그 하나의 접점이라 그러죠. 아프면서 시원하고 편안한 그 경계선을 잘 지켜가면서 누르는 게 제 마사지입니다. 부러진 거 아닙니다. 안 돼, 날개. 아파요? 지원해요. 아파요. 그래도 참을만 하죠?
아빠도 데리고 오고 싶다. 아 진짜? 장애어른 모시고 오고 싶다고요? 네. 아니 우리 아빠가 골반 아프다 해서 내가 불법 마사지 해줬는데. 불법 마사지인 거예요? 난 자격증 없는데 마사지 해줬어. 가족끼리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마사지 불법은 아니에요. 아, 네. 네. 올라가. 돈 받을 걸. 가족끼리 돈 받아도 불법 아니에요, 그러면. 그게 아니고 좀 잘못 만지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나요? 근데 또 재미난 게 일반인들은 그 정도 영향력 없어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렇게 잘못 만져서 몸을 나쁘게 할 만큼의 전문성은 또 없잖아요, 그죠? 그렇네요. 배만 볼 똑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요? 좀 가져드리겠습니다. 배는 좀 있을까요? 아니. 그러지 마세요. 편하게. 제가 누웠는데도 배가 튀어나올 정도가 되었나요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밴드가 누르니까 배가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잖아. 거기다가 까만색 옷인데 네, 색이 밝으니까 그렇게 보이죠. 모색 효과라 그러나요? 제가 아픈 걸 잘 참거든요. 조금 아플 거야. 세상에. 왜 아프세요? 아니 방금 또 간지러웠어. 그 근육 만지면 간지럽지 않나요? 그렇죠, 그렇죠. 근육을 만졌을 때 오는 느낌은 간지럽거나 시원하거나 아프거나 이 세 가지고요. 지방만 만졌을 때는 아픈 경우가 더 많아요. 와, 팔 진짜 아프다. 여기가 지금 네. 무슨 일 있나요? 그러게, 무슨 일 있었나요? 없는데요? 좀 험한 일 하고 오셨나요? 아닌데요. 땀도 안 흘렸는데 그냥 고장 난 걸로. 그건가 보다. 지방 누르면 무조건 아프다 했잖아요? 지방인가 보다. 여기 지방 아니에요? 아, 그 왜 그러지? 근육이에요?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깨가 아픈 거 아닐까? 와, 근데 진짜 너무 아프다.